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얼굴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자신의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얼굴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고르실 때나 수염을 기르시거나 헤어스타일 같은 걸 만들 때도,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의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부족함을 좀 많이 느껴서 미국이나 유럽 쪽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보고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봤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론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총 7가지 얼굴형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어떤 데는 9가지, 어떤 데는 5가지, 다 찾아진 정보들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얼굴형이나 두상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보면서 해야 될 자료가 많아가지고 자료와 함께 더빙되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거울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그걸 7가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7가지 안에 넣어서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사진인데요. 얼굴의 길이, 즉 턱 끝부분부터 머리카락이 딱 난 그 자리까지의 길이를, 높이를 얘기하고요. 이마는 양 튀어나온 이마의 왼쪽과 오른쪽에 머리카락이 난 자리부터 시작한 그 살색 공간, 그 다음에 광대뼈는 튀어나온 광대뼈의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턱선의 너비는 턱 만져지는 뼈의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이걸 정확하게 길이를 제하는 건 아니고요. 거울을 보시고 자기가 어디 쪽이 더 부각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해외에 있는 한 업체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7가지 형태로 얼굴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브롱이라고 이야기하는 긴 얼굴형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쉽게 말해 말상,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얼굴 길이가 이마, 광대뼈, 턱선 등 이 너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런 형태고요. 이마는 약간 넓은 편이고, 광대뼈는 특별히 튀어나오지는 않고요. 턱선은 둥그스름하지만 약간 긴 편입니다. 우선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각 얼굴형별 단점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얼굴형이 달걀형처럼 만들고 혹은 역삼각형처럼 만들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너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모자를 많이들 추천하던데요. 그게 트루퍼이시거든요. 근데 평상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자를 추천하자면 벙거지를 좀 쓸 수 있겠는데요. 우선 챙은 밑으로 좀 쭉 떨어지는 형태, 옆으로 쫙 퍼지는 형태가 아니라 밑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를 씀으로써 긴 얼굴을 좀 커버해 줄 수 있고요. 머리 위 크라운의 깊이는 좀 깊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캡모자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기니까 무조건 그 낮은 모자를 써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앞부분에 고높이가 높은 모자, 그 모자를 씀으로써 이 하관이 긴 사람들은 비율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역삼각형 형태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얼굴도 더 작아 보이게 할 수 있고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이 긴 얼굴형이 모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얼굴형이긴 한데요. 오늘은 얼굴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모자를 추천하는 시간은 다음에 꼭 충분한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트형이고요. 이마가 광대와 턱선보다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선 특징이 이마가 좀 큽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지는 않았고요. 턱은 뾰족하지만 또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 모양에서 이 끝 윗부분을 뚝 잘라내면 나오는 저 하트의 저 밑부분이죠. 끝 턱이 뾰족하고 광대뼈는 튀어나오지 않고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하트형은 기본적으로 모자가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웬만한 모자 써도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죠. 하지만 이마가 좀 크고 넓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크라운이 힘있게 살아있는 페도라를 고르면 좋고요. 턱선 밑이 뾰족하고 짧기 때문에 챙은 좀 짧은 것으로 추천합니다. 깊이감은 있지만 챙은 짧은 슈프림 캠퍼캡 혹은 야구 모자들도 챙 길이가 너무 길지 않는 모자로 선택하시면 잘 어울리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모자가 잘 어울리는 만능 얼굴형이라고 하는 계란형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마도 적당하고 광대뼈도 튀어나오지도 않고 적당하고 조화롭고 턱선 또한 이쁘게 빠진 완벽한 얼굴이죠. 모든 모자 다 잘 어울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쁘고 멋지네요. 패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다이아몬드형입니다. 하트형에 비해서 이마는 조금 좁고요. 광대뼈는 얼굴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고 턱은 정말 각지고 멋진 턱이 있는 스타일이죠. 광대뼈 너비가 이마보다 더 높아가지고 얼굴에서 가장 강조되는 얼굴 형태고요. 이렇게 각이 많이 강조된 분들은 그 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라운드진 모자 형태를 좀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라운드진 크라운의 모자를 고르는 게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챙도 각이 지지 않은 라운드지고 평평하지 않은 약간 굽어진 캔모자의 굽어진 챙 같은 거 그런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좀 좁기 때문에 모자를 약간 올려 쓰거나 이마를 조금 보여줘가지고 살색 부분이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자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고 각이 있는 얼굴들은 굳이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점으로 승화해서 소재나 아니면 패턴이나 디자인들을 좀 강하고 멋있는 걸 사용한 제품들을 도전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질투나는 얼굴형이 나왔네요. 역삼각형이라고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모자 쪽에서는 최상의 얼굴형입니다. 어떤 모자든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약간 이마 부분이 좀 큰 게 흠이긴 하지만 그 이마는 모자를 쓰면서 커버가 되고 이 광대뼈와 턱선이 자연스럽게 V라인을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얼굴형이고요. 말도 안 되지만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얼굴이 너무 홀쭉해지면은 너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 단점. 네.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단점은 아니겠죠. 모든 모자가 다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할 모자도 없고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않게 한다면 어떤 모자든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진형이라고 부르는 스퀘어 얼굴형입니다. 이마부터 광대뼈, 턱선까지 비슷한 너비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턱 부분에서 각이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우스개로 사각턱, 도시락 뭐 이렇게도 불리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남성스럽고 샤프하고 도도하고 멋진 여성,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서는 광대뼈와 넓은 턱선이 강조되며 곡선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쓸 때는
곡선형 해외에서는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페도라나 그다음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써가지고 더 남성미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글쎄요 얼굴이 각이진 게 좋은 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자는 좀 라운드지고 챙은 좀 웨이브 지는 스타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냅백 같은 모자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야구 모자를 써가지고 커브진 챙이 좀 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버킷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운이 육각 형태로 이루어진 라운드형 버킷이 있습니다. 그 챙은 약간 좀 와이어가 들어있거나 웨이브가 좀 편안하게 질 수 있는 모자로 각을 좀 죽일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플러피 햇이라고 크라운이 아주 동그랗고 챙이 커서 라운드 지는 형태가 좀 추천할 수 있고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각 좀 와이드하고 라운드가 큰 선바이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둥근형 라운드형 얼굴인데요. 얼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죠. 둥그런 턱선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살이나 볼살이나 턱살 같은데 살이 쪄가지고 둥근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얼굴형은 사람을 상당히 어려 보이게 하는 동안형을 만드는 얼굴입니다. 이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얼굴에 좀 각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좀 상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의 높이를 길이를 좀 더 늘려줘가지고 달걀형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현석 씨가 쓰고 많이 쓰고 있는 그 뉴스보이 갭 같은 거를 써주고 살짝 각도를 꺾어서 사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카우보이 모자나 페도라 모자도 분명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강호동 씨가 많이 쓰는 스냅백 같은 경우는 크라운이 각이 약간 좀 살아있고 앞판에 힘이 있는 제품이라서 얼굴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챙은 약간 각이 진 챙을 사용함으로써 얼굴의 동그란 형태를 좀 커버할 수도 있고요. 이마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위로 올려면서 써주는 형태는 사선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마를 보여줌으로써 얼굴이 좀 더 동안이면서 재미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시선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서 라운드 얼굴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라운드형 얼굴을 가진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챙의 너비거든요. 챙의 너비가 얼굴 안쪽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챙의 너비가 챙의 양 끝선이 길이 말고 너비죠. 약 좌우의 그 혹이 광대뼈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충분하게 얼굴 바깥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와이드한 챙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직접 제 얼굴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가지 얼굴형을 다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제가 쓰는 마지막 찬스. 자, 시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넓어 보이나요? 길어 보이나요? 자, 길어 보이는 분은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길지 않고 넓다는 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엄청 길다 아니면 적당하게 길다, 엄청 넓다 아니다 그냥 적당하다, 이런 분은 가운데로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신 분들은 긴 얼굴형 오브롱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넓다고 하신 분들이 턱의 턱선을 좀 봐야 합니다. 턱선이 각이 많다 그러면 스퀘어형이고요. 턱선의 각이 약하고 둥글하다 그러면 라운드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적당한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 길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를 가지신 분들은 자 이제 턱은 어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턱이 라운드하게 빠져나오나요? 아니면 딱 각이 잡혀가지고 각을 잡고 빠져나오나요? 그 부분을 결정하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자, 이래서 왼쪽에 이제 광대뼈가 이마보다 좁다라는 의미는 그게 맞다 하면 하트형이죠? 하트의 밑부분에 보이는 쭉 떨어지는 선이고요. 광대뼈가 이마보다 조금 더
튀어나왔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계란형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턱이 각이 쳤다 해서 이제 광대뼈가 또 나뉘게 되겠죠. 광대뼈가 많이 강조된 사람, 강조되지 않은 사람. 네, 광대뼈가 많이 강조되면서 턱이랑 광대뼈까지 강조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형으로 가게 되고요. 광대뼈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 오직 턱만이 좀 각이 있고 뾰족하다. 이런 분들은 신이 준 최고의 머리인 트라이앵글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한번 눕혀서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자기 얼굴형을 정의해보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얼굴형에 맞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쭉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 얼굴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결국 제가 알아낸 건 성형수술에서 그 약점을 보완한 사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수염을 길러서 그 단점을 보완한 사람들, 안경을 써서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얼굴형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죠. 뭐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얼굴형의 단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처럼 꾸미고 코디네이트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면 우리도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형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저는 모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헤어스타일도 정말 중요했고요. 악세사리도 중요했고 안경도 중요했고 수염도 중요했고 화장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얼굴형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살이 턱은 어떤가 해서 라운드다. 이거는 살이 약간 찌면 라운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이 빠져버리면 각이 졌다. 각이 졌는데도 턱 쪽만 각이 나왔느냐 아니면 살이 더 빠져가지고 광대뼈까지 강조됐느냐에 따라서 뭐 역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하트형의 얼굴에서도 살이 살짝 쪄가지고 뭐 광대뼈가 나오면 오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발이 살이 더 많이 쪄버리면 라운드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얼굴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예, 이렇듯 계속 다변화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얼굴형은 뭐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저번에 봤던 모자의 사이즈가 솔직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얼굴형에서 이 모자로 봤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얼굴형들이 좀 있죠. 이 얼굴이 좀 엄청 긴 사람들, 그 다음에 얼굴에 각이 좀 크게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얼굴이 너무 넓어가지고 뭐 모자가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잡아서 한 에피소드에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좀 내보도록 하고요. 그 솔루션을 알고 계신 모자 생산자분들은 모자를 포기한 저런 얼굴형 사람들에게도 맞는 모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얼굴형 7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얻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분명히 갖겠습니다. 아, 정말 여정이 길군요. 그래도 끝까지 쭉 밀고 나와서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